비난을 내놨습니다. 논란이 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겼지만 조직 개편은 유보해 맹탕혁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 권익위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우자 등 12명에게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발견했습니다. 앞서 투기 연루자인 즉각 출당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송영길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. 당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.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. 보건당국의 실수로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20대 직장인 2만여 명이 예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 판결했습니다.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. 박범계 장관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승진과 관련해 사적인 것은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.